갈수록 고통. 고통. 고통의 연속.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난 이거 컨텐츠 올리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오. 아빠! 제가 왔! 뭐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빠의 괴물집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무서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귀여운 느낌?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기 전에 설정을 좀 볼까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재밌겠다. 해봅시다. 스팀에서 지금 정식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레이 해보죠. 새로 시작하고 싶니? 모든 진전이 사라집니다. 어, 기대했던 만큼 X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상태. 그래도 뭐 해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어떤 한적한 모텔방. 전화가 울리고. 빨리 받아, 귀 아파. 아니, 다리가 사람 다리예요, 저거? 뼈만 남았는데? 어... 여보세요? 아빠! 아니, 아버지! 아빠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아버지의 괴물집. 도착했습니다. 불안스러운 수신전화. 도전과제가 달성됐군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애니메이션이. 다이어리. 내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연구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할까 고민 중이야. 물약을 개발해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 대비 실험을 해봤는데 각자 다른 농도의 물약과 물과 흙을 혼합해서 붓꽃 배양액을 만들어서 씨앗을 키워봤어. 어? 한 그릇 괜찮은데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처음엔 이 씨앗들이 각자 다른 정도의 부식이 되었는데 마지막 씨앗은 싹이 트기 시작했어. 포션, 물, 흙 해서 발화 상태를 봤는데 자라기 시작했군요. 카로스는 어렸을 적 나와 같이 곤충 시체를 수집하는 걸 좋아했지. 그는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의 곤충들이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래서 알려줬지. 다양성이야말로 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기계장치를 만들었죠.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번역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좀 오락가락하긴 하네. 이 곤충 표본을 건드리면 나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옥탑방으로 이어지지. 왜 또 다시 반말하세요? 카로스, 너희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해서 매일 싸웠지만 넌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단다. 번역 자체는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 같고. 147일째 이 식물은 이미 완전한 줄기, 풀잎이랑 꽃이 자랐어. 그와 동시에 조금 이상한 게 집히네. 자연 상태의 식물보다 성장 주기가 더 길지만 더 잘 자랄 거란 걸 믿고 있어. 최종 모습이 기대돼. 이제 괴물꽃이 되겠죠, 저게.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신비한 동물은 존재해. 그들은 수천만 광년을 통해서 지구에 도착했고 심해 숨어 있었지. 이게 이렇게 게임이고 가상의 이야기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진짜 인류 최고의 과학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게임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 그저 소문일 수도 있지. 최근 내 실험이 진전이 생겼는데 곧 유전자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신비한 생물들도 사실은 그렇게 신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 152일째 내 붓꽃이 갑자기 빨리 자라기 시작했어. 심지어 배양시설의 뚜껑을 뚫고 나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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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붓꽃 같지가 않네? 심지어 일반 식물 같지가 않아. 정말 흥분돼.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결국에 릴리는 떠나갔어. 실험도 집안 이유로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녀는 내가 미쳐버렸대.
더 이상 그 선량하고 충실한 남편도 아니고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라네. 이 모든 것을 릴리가 카로스에게 알려주겠지. 그녀가 떠나간 건 슬프지만 이해가 안 가고 약간 화가 나. 어? 아, 벌레가 올라와서 책을 묶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그렇군. 에에에? 아, 맵의 지도군요. 이게 되게... 그냥 괜찮다. 이게 메뉴고. 어, 이거 좀 징그럽네. 이게 인벤토리. 뭐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건가? 이건 뭐죠? 뭐야? 야, 그릴 수 있어! 우와! 아니, 되게 신박하다, 게임이. 중국산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와. 괜찮아 보이네요. 한번 해보죠. 위대한 학자, 모든 과학자를 발견하세요. 테슬라. 가까이 다가가면 상호작용이 되는군요. 눈이 없어요. 눈을 꽂으면 여기에 뭐 열쇠 같은 게 나올 것 같네요. 무슨 소리지? 그럼 누가 똑똑똑 하지 않았어? 그냥 효과음인가? 배경은? 이게 그 꽃이구나. 잉? DNA. 발자국 소리 뭐야? DNA 알약을 먹이면은 벌레가 잠깐 사라지고 뒤쪽 페이지를 좀 볼 수 있나봐요.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니까는 과학을 자신의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연구와 가정에게 순서를 정해야 하는 거지? 아니야, 실험이나 계속해야지. 그 전에 키웠던 왜 붓꽃이 풋꽃으로 바뀌었어? 화분에다가 옮겼어. 더 많은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그런지 모양새가 많이 바뀌었어. 손을 내밀어서 만지니까 나에게 먹물을 뿜어냈어. 먹물이 튄 옷은 더 이상 깨끗해지지가 않더라고. 이상하지. 중요한 건 움직일 수 있는 식물이 되었단 거야. 이거 봐, 또 막잖아. 릴리가 오늘 전화를 줬는데 이혼 계약서를 최대한 빨리 사인해달라네. 우리 아들 카로스로 이젠 독립했으니 릴리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겠지. 카로스 도 못하네요. 이기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말한 것처럼 미친 거일 수도. 내 마음은 약간 흥분되어 있었어. 가족이란 속박이 없으니 내 실험은 좀 더 대담하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 발자국 소리 뭐야? 굉장히 불쾌해. 너무 리얼하게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연보 방법을 알아야지 갈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영역을 요렇게 보고 돌아와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와버린 김에 여길 쭉 보죠. 뭐야? 등장인물이 있네? 말을 걸 수 있어? 청소기. 이걸 빨아들여야 되는 건가? 틀어. 물 끓고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삽이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이템이. DNA가 또 있군요. 한글화가 되니까 정말 좋군요. 일기장도 읽을 수 있고. 빨리 꺼지세요. 쟤 나중에 다 먹이면은 엄청난 애로 진화하지 않을까? 표본, 표본.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해. 이상하게도 두 번째 풋꽃을 키워내는데 실패했어. 여러 식물을 시도해보고 물약도 개량했어.
씨앗에 싹이 트지만 곧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죽고 말아. 두 번째 풋꽃이 탄생했어요! 왜 또 존댓말을. 얘가 착해졌네. 아니지, 풋꽃보다 더 신비한 생물이야. 전에 그냥 주방에서 양파가 보이길래 가져온 것 뿐인데 생각이 번쩍하고 들어서 배양액 속에다 넣어두고 희망을 품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두 달 뒤 인간의 기관이 자라있더라고. 에? 내 옆에 있는 애가 양파에서 자란 애예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 설마 약물에다 혼합시킨 DNA가 다 작용한 걸까? 어머! 양파의 뿌리로 그것의 몸통과 사지를 키우는 걸 시도해봤어. 이렇게나 일이 잘 풀릴 줄은. 그리고 그것과 그것의 몸통을 붙여놨어. 그 후에 계속 배양액으로 키웠더니 살아있는 생물로 자랐어.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지니고 있어. 그것에게 오리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엑스레이로 오리오나 오리오라며 오리오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오리오나의 몸을 검사해봤는데 뼈가 100개 이상이나 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 뼈가 진짜 그대로 있네. 말을 못하는 것 빼고는 오리오나는 결함이 하나도 없는 생물이었어. 존재 자체가 내 실험에 대한 긍정이었지. 내가 막았네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위로 올라가보. 고 싶은데 잠겨있어요. 레버에 대한 단서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에? 이게 애들이 많구나. 일단 DNA가 숨겨져 있으니까 짚고 먹이고. 먹는 모션도 되게 부드럽고 괜찮아요. 카로스가 이혼에 대해서 알게 됐나보네. 하지만 나에게 연락을 전혀 주지 않았어.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집에는 나와 우리 검은 고양이밖에 남지 않았어. 아, 아니구나. 이젠 나에게 오리오나가 생겼지. 밀가루 반죽, 맞아. 이건 그저 밀가루 반죽일 뿐이야. 아마 주성분인 밀과 관계가 있겠지? 새로운 물약을 사용했더니 오리오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어. 그것은 상냥에서 카로스가 있었다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야. 지금 앉아있는 친구죠? 아니네? 넌 누구세요? 뭐야 이거. 이거 뭐 무슨 단서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나중에 봅시다. 일단 배터리가 없네요 여기. 배터리가 없고 버튼을 눌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 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단서가 너무 없군. 말을 걸어볼까? TV 좀 나오게 꽂아줘. TV 이건 뭐야? 어! 처음으로 보는 단순한 퍼즐. 이 회색이 옮길 수 있는 것들이구나. 네 번 만에 이걸 이을 수 있다고? 아, 회색이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빈칸에다 옮길 수 있는 게 이것들이네. 너무 어려운데? 오른쪽으로 두 개 옮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밑으로, 왼쪽. 와, 님들 천재세요? 와, 와, 나 진짜 직전까지 몰랐어. 대박. 와, 장작들 진짜 똑똑하다. 양동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니, 도라에몽! 야, 4차원 주머니 니 배떼지 있는 거 여기로 갖고 왔다, 야. 어? 그 얌전하다는 그 친구다. 귀엽네? 어? 딸무성.
따뜻한 나눔. 도전과제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세요거든요? 이미 잘 하고 있는데요? 아, 방금 온도계 퍼즐을 풀어서 지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가 갑자기 그 이 태엽을 준 거구나. 아, 여기 오기도 전에 퍼즐을 풀어버렸기 때문이군요. 어! 사진 찍어, 사진. ACS가 지금 거꾸로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봐야 돼요. 돌아갑시다. 미니맵 빠르게 이동 안 되나? 아, 이건 좀 아쉽네.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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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베이비. 지하실로 가는 문. 니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었군요. 여기로 빠지고. 이건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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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베이비. 불 켜고? 어? 여기 뭐가 써있네? 뭐가 써있는데? 어? 켜보노! 아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힌트인가? 좋아, 이것도 찍어놓자. 아니, 기록을 해놔야 되는게 맞네요.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앞으로 사진 찍지 말고 이거를 적극 이용해줍시다. 너무 좋다 이거. 어? 일로 가볼까? 뭐야, 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건 또 뭐야? 아, 변기 속에 버려져 있던 그 다리가 얘 건가 봐. 진짜, 그죠? 뭐냐? D가 빠져있군. D를 꽂아 넣어야지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가봅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라 진짜 그냥 퍼즐 게임이네. 귀엽다. 안녕? 어?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얘가 낸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얘는 이렇게만 하고 지금 배경음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숫자.. 에? 아! 모스보호다! 잠깐만! 이게 0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너무 긴데? 이거는 그냥 이진법인가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쭉 가보자. 막다른 길이야?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오른쪽 그 수영장에 58이라고 적혀있었는데 58에 이진법을 입력하라고? 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네. 올라가볼까? 이 단서는 뭘까? 58에 이진법이 00111010? 해보자. 두 개가 모자라.
총 10자리인데요? 85야 그러면? 58이 아니라? 58 이진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 못하겠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단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오! 등대 그림이 움직이네? 왼쪽부터 가보죠. 아직 우리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여유롭게 이것저것 보자고. 어! 아! 나 이거는 안 그려왔는데. 감으로 찍자. 이게 아닌가 봐! 갔다 오자. 못 알아볼 것 같다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 참 편하네 이거 진짜. 호우! 들어가보자. 웜, 벌레. MROW를 누를 수 있습니다. 레버가 있네요? 알약? 오랜만에 알약이군. 먹으라. 조금 실망스럽네. 이 실험은 실패했어. 원래는 자신에 가득 차있었는데 아마 너무 급했나봐. 기계 부분, 생물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이 모델 사이에 조합시키려고 했거든.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처음 제작한 조합으로 컨버터 물약을 만들다니. 이걸로 모든 물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니 정말 멍청한 짓이지. 아휴. 카로스, 내가 버려진 배수관과 금속판으로 만든 로봇 로보토가 기억나겠지. 그의 관절이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내가 그에게 전송 부분과 프로그램을 추가해놓았었지. 다음에 그는 조금 녹슬었어. 너는 슬퍼했지. 그가 늙었다고. 난 윤활유 조금 넣어주면 괜찮을 거라고 했었지.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넌 굉장히 흥분했었어. 그리고는 그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난 알려주고 싶었어. 기계는 기계일 뿐 모든 프로그램은 인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감정이 없는 기계일 뿐이라고. 그렇지만 네가 실망할까 입 밖으로 내 말을 꺼내지 못해. 또 오케이. 하지만 방금 한 말은 취소해야겠어. 로보토도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생겼어. 왜냐고? 왜냐면 내가 성공적으로 컴퓨터 물약을 만들어냈거든. 금속 물건이라도 활성화 가능하고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로보토는 여전히 녹슬 때가 있어. 기름을 찾아야 된다. 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뭐지? 웜과 관련이 있는 건가? 알파벳이 N이 없고 L과 D가 추가로 있거든요? 지금 워..어..어..얼드는 돼요. 월드.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자. 이건 사진을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일단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10분 활용해봅시다. 침대는 아무것도 없고. 뭐지 이게? 안테나? 신호 감지대. 안테나가 맞는 것 같은데? 기계거동 핸들, 물통, 삽, 태엽이랑. 어, 뭐야? 오잉? 막아. 생명이 있는 로봇을 새로 만들었어. 기계 구조를 개선시켰지. 이젠 더 이상 녹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 기계 구조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네. 여전히 태엽을 감아야 움직여.
얜 아직 이름이 없어. 요즘 실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들 대부분이 이름이 없지. 카로스가 있었다면 모르겠네. 저 친구를 보면은 태엽을 감아주면 되겠군요. 뭐야 이거. 어! 죽는다! 어! 이런 게임이로군. 오케이, 알겠어. 약간 한붓 그리기 느낌인데. 한 번 뒤로 돌아갈 수가 있네. 한 번.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오케이. 뭐야, 내가 게임을 대신 깨졌더니 팝콘을 줬어요. 팝콘 맞아요, 이거? 맞네. 위대한 학자. 터닝. 튜링. 튜어링. 터링. 아무렇게나 읽어, 그냥. 팝콘을 왜 주는데? 이건 뭐야? 톱니! 레버? 아닌듯? 이거 어디까지 본 거야, 내가 지금? 저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니까 여기 못 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안녕? 뭐지? 얘가 상태가 좀 이상하네. 어? D. 어? D. D. D? 뭐가 빠진 곳이 어디였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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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ABCD 뭐시기. 여기에다 안테나를 꽂으라고요? 요거 아닌 것 같은데? 맞네? 드래그 하는 거 맞다, 야.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써야 되는구나. 어? 이걸 어느 세월에 찾아? 이렇게 노가다로 찾는 거 맞아? 이게 퍼즐이 풀리면 퍼즐이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건 아닌가 봐. 일단 D를 꽂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어, 이거다! 오, 찾았다. 오. 어? 아, 이런 느낌의 게임이구나. 오케이. 아! 아! 에! 됐다. 오케이. 길이 열렸어. 위대한 학자, 세 번째. DNA. 먹어. 자. 냠냠 접접. 좋아. 빨리 꺼. 어머나, 이것이 전에는 꼭두각시 인형이었다는 걸 알아차릴 사람이 있을까? 내 물력이 정말 모든 물질을 전환시킬 수 있나봐. 이 꼭두각시 인형은 머리가 두 개 있는데 서로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마치 한 자매처럼. 그녀들은 모두 검은색 원형 예모를 좋아하지. 머리카락을 따는 것도 좋아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각자 묶은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두었어.
밀로는 카로스가 어렸을 적 받은 인형이야. 과연 누가 이런 인형을 남자아이에게 선물할까? 쨌든 이젠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인형이란 존재를 넘어섰어. 내 물약을 통해서. 자신의 뼈와 피가 생겼고 자신만의 상호 능력이 생겼어. 그녀는 조개와 꽃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 그런 인형을 나한테 준 거였어요? 응? 안녕? 자신에게 모자를 찾아달래요. 자, 안 되네. 적어도 훌륭한 모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군. 위대한 학자 네 번째. 이건 뭐야? 어? 이게 무슨 퍼즐일까요? 이게 월드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힌트는 되게 많은데 퍼즐도 엄청 많아서. 비날이라고 써있잖아. 지금 이게 나름의 힌트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장작 비나리씨가 있어. 바이너리에요? 미안해. 아이씨 멍청한 티 냈네. 안되네? 물통을? 여기다 태엽을? 삽을? 물통을? 수도꼭지. 아이 게임이 되게 난해하네. 쉬울 줄 알았는데 저패. 아까 사다리도 봐달라고요? 뭐 무슨 사다리 말하는 거지? 왼쪽? 쌍둥이 왼쪽에 있던 곳. 사다리가 있었어? 이거? 그 장식 아니야? 오 올라가지네? 뭐야? 아 장식인 줄 알았어. 아, 지금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 뭐야, 이건. 역시 장작들이 없으면 난. 어우, 상상도 하기 싫다. 위대한 학자. 다섯 번째. 그럼 여긴 뭐야? 다음 장. 예전에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할 때 항상 생각하던 게 있었어. 이렇게 큰 우주 공간 속에 몇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며 인간이 창조한 생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어. 내 물약은 불가능한 게 없어. 심지어 나 자신이 창조신인 것처럼 느껴지네. 집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곳도 가면 갈수록 더욱 집다워. 하지만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 맞다,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 나 자신에게 물약을 투여했어. 선 넘네. 뭐지? 자, 자, 안녕히 계세요. 꽃을 새로 줘야 되나? DNA. 이것부터 보자. 못 봐 이거? 아 뭐 되는 게 없어. 잘가. 몇 년 더 일찍 몰리를 창조했다면 카로스와 그녀는 친한 친구가 되었을 거야. 그녀는 간식을 좋아하고 카로스의 게임기를 좋아할 거야.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겠지. 얘는 아까 만났던 애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녀가 흥분할 때 털이 탄다는 거고. 에? 얘 머리였어요? 머리카락?
이것도 힌트 같은데? 그죠? 이게 뭘까? 어떡하냐. 이제 거의 다 모든 맵을 봤는데 뭐가 없어. 이거 눌러지냐고? 아니? 잠자고 있는 애한테 물을 뿌려보자고? 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얘한테 물 뿌려보자. 안 되네. 어? 오, 그렇지! 물을 얘한테 주면은, 그치! 그치! 기름! 기름을 뿜잖아! 어떻게 가져가? 기름이 아니라 먹물이야? 팝콘도. 이거 잡지 본 적 있냐고요? 그냥 들추기만 할 수 있어요. 어? 뭐야? 어? 계속 누르니까 상호작용. 이게 뭐지? 뭘 봐도 모르겠냐? 마이크로스코프면은 현미경이잖아. 우린 현미경을 본 적이 없는데. 됐다. 안녕히 계세요.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아까 85랑 58 둘 다 이진법으로 풀었잖아. 근데 안 나오던데? 오른쪽부터 58의 이진수를 거꾸로 하라고? 퍼즐 이상해 진짜. 왜 그따구로 꼬아놨지? 101010에 101. 안 되는데? 01 01 1 1 0. 이걸 반대로 하라고? 1 0 0. 아니 퍼즐이 많이 선 넘는데요 이거는? 야 이거는 그냥 훈수가 없으면은 못 푸는 수준인데? 뭐 우리가 다른 단서를 못 봐가지고 이걸 못 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저거를 이진수를 거꾸로 해서 저렇게 넣어야 된다고? 빈칸은 심지어 0이고? 자릿수가 모자란데 그걸 그냥 0으로 때운다고? 일단 생선을 얻었어요. 막히기 전까지는 꽤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선 넘네. 여기다 생선 넣으면 되겠지 이제? 잘 먹어. 뭐야? 왜 뼈만 남는 건데? 꺼. 뼈. 너무 푹 삶았나? 아니 살이 그냥 다 녹아버린 건가? 그리고 지금 청소기 풀 수 있다고요? 어? 뭐야? 아, 내가 청소기에 이걸 썼는데 청소기에 쓰는 게 아니야. 얘한테 줬어야 됐네요. 손잡이를.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 상호작용이 청소기에도 되게 해주지 좀. 이제야 팍팍 풀리네. 기어를 얻었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 진짜 잘 만든 방탈출 게임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어떤 곳에다 해도 이제 아 이건 풀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어? 생체 등록이 왜 돼있는 거야? 커튼 게임? 이게 뭔데? 동그라미 플러스 무한 이렇게 있는데 창문에 계속 뭐 쳐다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깐 모자? 어? 모자? 모자? 일단 다 둘러보고 갑시다. 이거는 이제 여자애한테 주면 될 것 같고. 교수님 이름 보고. 얘네 아까 다 봤던 애들이네. 어 태요. 좋아요. 둘러요. 팍팍 진행되네. 뭐야? 뭐야 이게? 문 마이크야 혹시?
뾰족한 도구. 뭘 찌를 수 있나봐. 꽤 유용해 보이는 거. 기계 언어, 이진법 전환기를 찾았어요. 엥? 와. 야, 아까 퍼즐 어거지로 푼 게 아니었네. 아, 이. 청소기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길 와서 이거 얻고, 이걸 입력을 했었어야 됐네. 아, 어거지가 아니었구나. 허순 쩐다. 아, 청소기가 상호작용 안 된 게 좀 컸어. 아, 그래. 엄마.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똥겜이 아니라는 것만, 안 것만으로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이거! 아까! 하, 그리기 너무 어려워서 힌트 표시 안 했던. 보러 가자. 이건 근데 그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야 돼. 건전지 챙기라고? 건전지가 있었어? 이거? 오, 오! 오 마이 갓! 여기에 배터리가 숨겨져 있었군. 아, 여러분들 눈썰미 대박이다. 난 저기에서 배터리를 뺄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합시다. 또 막히면 그때 다시 가면 되니까요. 배터리를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 여섯 자리의 숫자를 힌트로 얻은 게 있나? 전혀 없는데? 일단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모자부터 그 샴상둥이한테 모자를 주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갈게요. 모자를 먹물로 찍고 가자고? 아, 그런 용도인가? 아, 난 색깔이 달라도 알아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 까맣게 만드는 거 맞네. 오, 오마마메야. 나 모자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 그렇구나. 뜬거 없네? 저 뭐야? 멧돼지의 이 송곳니야? 치야? 풍선을 송곳니로 터트리자고? 아이, 해야될게 너무 많아! 맞네. 이빨을 얻었으니까, 뾰족한거 얻었으니까 이걸로 터트려보자. 안되나? 안되네? 뭐지? 아, 생선 가시? 오, 더 그럴듯해. 아이씨, 안되네. 그럼 뾰족한 도구. 왜 이렇게 많아? 종류가. 보물 지도가 있어요. 여기 나무? 어, 뒤뜰로 나왔을 때 위치를 알아보렀어. 삽을 쓸 때가 와버렸어. 아까 막혀있다가 한 번에 다 터지면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봅시다. 삽. 오! 써진다. 뭐야 이게? 러브? 설마 아까 가족 사진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날짜가 써 있었는데 이거 1988? 1023? 1 9 8 8 1 0 2 3 일기장에 썼는 게 아닌가 봐. 러브 암몰랑. 천천히 해. 저거는 나중에 풀고 이거 힌트부터 찍어가자. 찍어서
오케이. 뭘 얻은 거야? 축소 알약? 먹어. 이건 뭐지? 힌트가 게임방 포스터에 있다고? 게임방이 어디지? 잠깐만, 잠깐만. 게임방 여기잖아. 아, 멀어. 어! 아, 왜 이걸 못 봤지? 와. 동남, 서서, 북, 남. 동남, 서서, 북남. 어! 반대야! 그러면은, 서, 서, 북, 동, 동, 남, 북. 오케이. 아! 드디어 눈가를! 사슴아, 기다려라! 눈 벌려라, 눈깔 들어간다, 이거 말고. 입 벌리고. 열쇠! 열쇠? 이때까지 열쇠가 필요한 곳이 있었나? 수영장 동물한테 물고기 뼈를 주자고요? 줄 거면 살코기를 줬어야지 왜 뼈를 주지? 먹을래? 안 되네. 숫자 쓰여있는 거 TV 채널 번호는 아닐까요? 무슨 숫자? 어, 이거 아까 이거? 그럼 뭐 이런 비슷한 문양이라도 나와야지 내가 뭘 숫자를 쓰든 말든 하지. 3217 혹시 모르니까 입력이라도 해보자. 어? 뭐야 나오네? 다른 것도 보자. 645 모든 게임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9618 이거 약간 이스터에그인가? 어? 야 이거 책장 그거다 책장 사진 찍어 사진 어디 보자 찾아 찾아 와 책장에 숨겨진 문의 비밀번호 부... 와 아! 아, 들어가. 아, 학자 발견! 아, DNA! 오랜만이야! 먹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좀 마라. 생물계에서 이렇게나 큰 검을 본 적이 있어? 사실 얘는 물력을 투여한 로봇검이야. 하지만 우호적이지 않고 공격성을 띠면 아마 전에 다른 괴물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을 거야. 좀 위험해 보여서 그것을 옥탑방에 가둬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험은 이런 일로 포기되지 않을 거야. 스파이더 머신. 뭐야 이 기분 나쁘게 생긴 그러면?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이걸 옥탑방에 있는 새에게 조금만 주사해줬어. 아주 정말 소량만. 그랬더니 이렇게 이상해졌어. 혹시 내 착각인가? 그것은 항상 다른 친구의 물건을 뺏어가. 밀로의 꽃, 몰리의 팝콘이라던가 확실히 물약에 우호적이지 않은 성분이 있나보네. 오, 이 새를 만나면 팝콘 주면 되겠네. 뭐야 이거. 어, 주파수 178.9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아, 아 열쇠. 아, 너무 좋아. 뭐야 이게. 어. 어. 어, 캐시오, 내려가. 어, 어, 짝짝 풀려, 이 열어. 위대한 학자, 아홉 번째. 슈퍼 포션. 공격적이야. 하지만, 레이저로 막혀있어서. 축소할 약을 줘보라고? 어? 먹어지네? 자, 냥냥냥냥. 작아진다. 뭐야? 토하고 작아졌어. 갔어. 이게 뭐지? 조이스틱 온오프? 레버네요? 레버. 토한 걸 바로 가방에 넣는 팩이. 주파수 맞추러 가봅시다. 2층.
방금 그, 아, 맞네. 그 레버 뽑는 곳.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부터 하고. 어! 맞췄다. 발놀림 현란한 거 보소? 잔상이 남는데, 막? 월드! 어! 찾았어! 어떡해! 오 마이 갓! 에? 이게 뭐야? 왜 문양이 나오죠? 핵을 숫자로 변환하는 거 아니야. 뭐 확실히 아니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불 켜진 수만큼 선의 수가 아닐까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3이니까 이거고 1 4 2 2 아, 선의 수가 많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와, 장작들은 진짜 나 같은 X가리도 캐리해주는구나. 아니, 너네 정답 알고 모르는 척 하면서 막 알려준 거 아니지? 아니, 장작들이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 정도로 똑똑했단 말인가. 자존심 상해. 먹어. 뭔가 좀 이상해. 카로스, 요즘 내 기억이 정말 혼란스러워. 네가 몇 살이었지? 18? 24? 30이었나? 이럴 수가. 너가 집을 떠나 도시로 가서 회사를 다닌 후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지. 네 탓이 아니야. 탓하려면 너희 엄마가 말한 것처럼 네가 돌아오더라도 너와 말 몇 마디도 못하고 연구나하고 있었던 나에게 있어. 엄마와 싸우고 나서 네가 돌아오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돌아오는 횟수도 적어졌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치고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힌트인가? 됐다, 이젠 됐다. 며칠 전에 물약이 내 몸속에서 반응이 좀 있었어. 이제 됐다. 적응됐어. 이건 정상이야.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지. 이것도 힌트인가? 뭐 다 힌트 같아. 수영장 아래 밀실이 있어, 카로스. 내가 알려준 적이 있니? 전에 너의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우린 이 별장을 구매할 생각이었어. 집주인이 말하는 게 추가로 딸려있는 면적이 많고 이 아래에는 지하실은 더 크다고 했어. 그저 이 지하실이 어둡고 암울하고 쓸모없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 집이 되어버렸네. 뭐지? 오! 모스부! 어, 여기 있다. M! A! 마! Mar, R, Mar, Marg, E, Margin, Mar, Margin, Margin, Margin. 이게 뭔데? 아, 이것도 뭐냐. 진짜. 나 좀 살려주라. 힌트 좀 그만 줘. 생선 뼈랑 이빨이랑. 이건 뭐야? 말미잘이야? 이런 아이템 없는데? 조개인가? 하면 뭐가 나온대요. 진화. 뭐야? Gasoline. 어? 이걸 빈틈없이 꽉 채워넣으면 되는 건가? 아닌데? 되게 많이 남는데? 아,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구나. 여기다 벌레를 집어넣어야 되나 본데요? 그럼 여기 못 푸는 거네, 지금은. 빠이. 어? 현미경? 왜? 뭐? 왜? 어! 뭐야! 여기 왜 현미경 있어! 어!
이게 뭐야? 이것도 힌트야? 일단 찍어. 하, 힌트 좀 그만 줘 알아야 해서 미쳐버리겠다. 넌 춤 좀 그만 줘,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맞다, 가솔린을 얻었으니까 로봇 일단 수리하러 갑시다. Hey, gasoline! 움직인다. 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로봇 구출. 다리는 찾아주는 거 아니었어? 동전? 코인. 코인? 이거 가지고 뭐 어디다 써? 왜 다들 어 저거 막 이래? 뭐 있어? 코인 넣는 데가 있었다고? 플레임님 칠판에 에버레인트 있어요. 뭔 칠판? 어우 야 잠깐만 하나씩 하자. 어우 할 거 너무 많아. 라디오 방으로 들어가서 칠판에 어? 아 웜 EM53ROW 여기 있다. 어 EM 5 3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했어 몸을 누르니까. 이게 뭐야? 2017 대놓고 써있네. I like music. 2017 당장 가. 2 0 1 7 Yes baby.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뭐냐고 이거? Disco. 나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레코드판. 정확하게 기억해. 왜 저기에는 레코드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지? 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가 아닌데? 어디냐? 아 건물 뒤로 갔었어야 됐네. 아니 맵이 너무 넓으니까 개깔려요. 아니 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계단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니까.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여기! 어 그리고 상호작용 안 되는데 아이템은 사용이 되니까 닥쳐! 자동차 경적이야 이게? 비트코인 올라가라! 비트코인! 뭐 이게 렌즈? 우와! 올라가! 집어넣어! 봐. 뭐야 이게? 에? 시간여행? 제일 중요한 단서는 이거겠지? 와, 이젠 살다 영상을 찍어야 되네. 힌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 번 싹 보고 끝나면 그때부터 녹화하면 되겠다. 아니 너무 긴데? 이렇게 길다고? 아 위쪽에 있는 걸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고? 이거? 어차피 녹화했는데요? 아니 왜 이거는 위쪽에 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이게 힌트인지 이게 힌트인지를 모르니까. 나 이 게임 하면서 화가 좀 너무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좀 진정해야 되나? 안 해! 난 계속 화낼 거야. 이 게임 겁나 빠. 그래서 이제 뭐 하죠? 아! 오케이. 그 책장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레버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꺼보겠습니다. 레버. 아, 힘들어. 내려. 집어. 뭐야, 이거. 살충제. 여기다 뿌려. 안 돼.
살충제라. 살충제로 벌레를 잡고 아까 그 벌레 박제되어 있던 곳들 거기에다가 하나를 껴야겠군요. 딱 각이 나오죠. 야 이거 다 틀어줬는데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를 쓰라고? 이미 다 했잖아.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네? 몰리에게 팝콘을 줘보라고요? 깔때기 수영장? 아이씨. 야 일단 수영장부터 가. 자 수영장. 뭐 깔때기 얘한테 쓰라고? 아 여기다 끼라고?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였어? 껴. 놀랬어 놀랬어. 69! 어? 69 이진법! 배터리 다시 뺄 수 있나? 와 재활용되네. 집에 여분의 배터리 하나 정도는 더 두란 말이야. 아! 하나 가지고 돌려 맞고 있잖아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맵 이동하는 것도 진짜 개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6! 0 6 9 0001 0001 01. 야! 혹시 모르니까 두 개서 가. 96일 수도 있어. 00011 00000. 어. 다 확인했으니까 배터리도 빼. 꺼져. 다시 놔둘 거야, 여기. 이걸 뭐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냐, 난 이 게임을. 아. 진작에 껐어야 됐어. 0, 0, 0, 1, 0, 0, 0, 1, 0, 1. 오,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와우. DNA야? 그냥 오타방 작은 방에서 내가 너에게 로봇 코딩 원리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이진법 전환기를 가져와서 알려줬지. 내 뜻은 밀실의 비밀번호가 이진법이라는 거야.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 카로스 네가 나를 보러 온다면 내가 그 시간에 밀실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뜻을 이해하길 바란다. 릴리 말이 맞아. 난 이미 미쳤어. 하지만 인간 역사상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더 미쳤잖아. 그렇지 않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네. 눈도 갈수록 빨개지고 등에는 크게 갈라진 틈이 생겼어. 으으 뭐야. 내 몸속에서 뭔가 꿈틀거려. 괜찮아요 아빠? 뭐야 이게. 하, 아직도 안 끝났어? 훗!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려져 있어요. 일단은 촬영을 하고. 아니 동영상 촬영을 해! 사진 찍어 사진! 오케이. 방사능 표시. 들어갈 수 없어요. 화분에 살충제가 써진다고? 안 되는데? 대체 뭐 벌레도 없는데 살충제를 어떻게 써? 계속 건드려보라고? 와... 아니 나 이 반복 상호작용이 진짜 끼친다고. 한두 번 건드렸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아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래요? 죽어라 이씨! 개 같은 벌레. 뭐지? 왜 이렇게 하찮아졌어 얘가 갑자기? 됐어. 지하로 가. 지하로 가는 거 맞아? 지하로 왜 가? 올라가. 여기. 에다가, 벌레를.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씨, 애매하게 안 맞네. 오케이!
하다보니 되네요. 좋아, 가자. 어? 공격적인 거미. 사슬로 묶여있군. 우매한 것. 치아로 죽어라. 안되네잉. 오케이. 이거 아까 현미경으로 봤던 퍼즐이죠. 뭐야! 도망갔는데? 위대한 학자 10번째 빅 스파이러.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인가? 어! 쟤! 팝콘! 먹을래? 조개가 아니라 꽃이네. 아까 봤던 비밀재료 중 하나가 꽃이었네요. 아! 그리고 시계! 저거 도마뱀 꼬리 비슷한 거 들어있던 그 퍼즐이죠. 일단 사진 찍었고. 할 거 많다. 아 맞네. 그 이 꽃을 내가 들고 다니던 그 인형한테 줘야 되네. 꽃 시들어있더네. 걔한테 주면은 아마 그 시든 꽃을 주지 않을까.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이게 뭐냐면 D.E가 좋아. 도마뱀 꼬리를 얻었구요. 올라가서 꺼져 꽃잎! 자, 꽃 윌로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해주세요. 좋아한다. 아, 조개가 맞았네. 뭐야. 아, 콧구멍 봐, 귀여워. 조개? 모든 재료가 다 모였군요. 아, 드디어 이제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구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일단 책부터 읽자. 먹어! 이젠 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어. 다들 말은 못하지만 집에 활기찬 분위기 느껴져. 어찌된지 모르겠네. 어쩔 수 없이 밸런스 장치를 통해서 pH 수치와 체온을 맞춰야겠어. 시간이 정말 빠르네. 물약의 투여량을 더 늘렸어. 곧 계속 밸런스 장치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모든 게 이젠 돌아올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전화번호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기억이 나지가 않아. 역효과를 내는 약의 제조법을 남겨놨어.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만일을 대비해서 만든 거야. 난 무서운 게 없는 위대한 과학자야. 이것을 또한 굳건히 믿고 있고 난 달라질 거야. 괴물로 변했나봐요, 아빠가. 예전에 보냈던 시간이 그립네. 하지만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 뒤가 더 있어? 근데 일단 약을 조합해야 되잖아. 약을 조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맞아. 꿀벌 있는 곳이었어. 책장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책장방. 그래, 여기다, 여기다. 그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뭐야, 이거. 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구나. 어? 왜 반응이 없지? 아, 몬스터 꼬리가 아니구나. 야, 그럼 몬스터 꼬리는 뭐야? 다 넣었어. 해독제를 합성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아빠가 괴물이 됐는데 이걸로 다시 인간으로 돌리는 건가 봐. 그래서 몬스터 꼬리 누구한테 줘야 돼요? 코튼 게임이 남았다고? 코튼 게임이 뭐야 도대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있는 방 왼쪽에 코튼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지? 힌트가 전혀 없는데?
아, 이게 TV 힌트인가? 수영장 지하실에 있던 몬스터들 태그라고? 진짜? 일단 TV 2번 채널도 좀 볼게요. 645. 그건 6544잖아. 어떤 게임? 이건 그냥 제작진 회사 이름 아니야? 자, 이게 일단 코튼 게임에 있던 문양들이랑 같기는 한데, 벌레 퍼즐 옆에 책에 힌트 있어요. 아, 그 벌레 칸 채우기? 그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구나. 아, 맞다, 이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 우리. 아, 여기 있네. 자, 찍어. 돌아가. 오케이. 아, 다 끝났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 제가 모든 퍼즐을 다 풀고. 처음에 개재밌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고통. 고통. 고통의 연속.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난 이거 컨텐츠 올리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임. 나가 모듀. 아빠! 제가 왔! 뭐야? 꽂아. 오, 잘 붙는데? 이제 가. 고질라라고 써있네? 제 이름 고질라인가봐. 마지막 학자. 뭐야? 으. What the hell? 위대한 학자, 모든 과학자를 발견했어. 종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어? 이거 마진! 오, 엄마야. 들어가. 아빠야? DNA 마지막 먹어. 왜 시간 제한이 있지? 무섭게? 내가 약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 왔으면은, 아빠가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시간이 카운트되고 3분 내로 못 만들어 오면은 아빠가 죽지 않을까? 하지만 난 이미 약을 가지고 있지. 사실 난 릴리를 굉장히 사랑해. 당연하지, 아들아. 나도. 이거 아까 그 망원경으로 봤던 그거 같은데? 어. 어. 밑에 빨간색 부위만 보면 된다 이거잖아. 됐어. 어! 역시나! 나오자마자 시간이 카운트되고 아빠가 괴물이 된 건 아닌데 맛이 많이 갔는데, 약을 못 구하면 배드엔딩이고 약을 가지고 있으면 진엔딩인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사람으로. 오, 대박. 아, 내 거기가 없어졌어. 나 이제 평생 고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순서대로 힌트가 나오고 퍼즐을 풀고 힌트가 나오고 퍼즐 풀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힌트가 나오고 힌트가 나오고 힌트가 나오고 힌트가 나오고 퍼즐 풀고 풀고 힌트가 나오고 힌트가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대단해. 뭐야? 아, 진짜. 아직도 안 끝났어? 아, 근데 뭐 이거 맞추는 건 완전 쉽지. 어? 마지막 조각이 없어요. 사진에 마지막 조각이. 어? 어? 뭐야, 이거? 뭐 히든 도전 과제가 있어?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얘는 왜 계속 울어? 사진 못 모아서 슬퍼? 비밀을 발견했어요. 고양이 목줄에 걸려있는 숫자를 발견. 1987. 응? 이게 왜 비밀이야? 어? 마지막 조각을 얻었다. 조용히 소원. 나는 위대함보다 더 위대해질 거야. 아, 지금 모든 이 사단이 끝나고 다른데 방에 가면은 이 사진 조각들을 볼 수 있나 봅니다. 맵 돌아다닐 수 있네. 다 하나씩 볼까요? 어. 오케이.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봐, 이씨! 아, 무엇보다 이 상호작용이 너무 쳐요. 안 된다고, 바로. 안 모았나?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임은 가장 복잡한 것.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죠. 호기심과 공포는 항상 같이 있듯 사랑과 증오도 항상 같이 있죠. 왜 감동적인 척해? 야 빨리 꺼! 아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퍼즐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디가! 사진을 집으라고 이씨! 조작감 진짜 개쓰레기. 미미함에서 시작하여 위대함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어우, 열받아. 내려가. 화살표 누르면 편하게 넘어가지지 않냐고요? 아, 그런겨? 아, 그런 거야? 나 지금 알았어. 그러네? 게임이 다 끝나고 알았네? 어? 사진 한 장 모자라. 오, 아, 여기 있다. 라디오는 아버지가 제게 준 첫 번째 생일 선물이에요. 자유로운 춤은 생명이 저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죠. 생명만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키보드 방향키가 돼요? 아, 키보드 방향키가 돼요? 되네? 하. 나 포인트 앤 클릭인 줄 알고 나 마우스로만 조종했어. 저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스페이스로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구나. 와! 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갓겜이었는데 그냥 내가 XXX이었네.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불편러였네요. 내가 게임을 갓겜을 만들어도 하는 사람이 문제면은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면 시간이 정지하게 됩니다. 와, 이거 펼치면은 탭키 누르면은 이게 되는구나. 와. 와. 마우스 꺼져. 아, 이렇게 쉽게 모여지는 걸. 근데 이거 조립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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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키보드로 되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몬스터는 당신을 심연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과 동반만이 당신에게 빛의 힘을 되찾아줄 거예요. 이제 와서 감동적인 척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감동적인 갓겜이 맞았어. 화도 못 내겠네. 어떡하냐. 아, 나 화내고 싶은데 그냥 다 내 잘못이어서 화를 못 내. 모신 독이더라도 제게 최선을 다해 잘 대해줬어요. 이따금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아, 이렇게 컨트롤이 편한 걸 진짜. 근데 이 앨범을 보는 키는 따로 없나요? 이거는 무조건 마우스로 눌러야 되나? 과학자의 스토리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아, 여기 있구나. 무엇이든 그들만의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부드럽고 굳건합니다. 야, 이거 사진 모으면서 새삼 다시 느끼는데 맵 진짜 더럽게 넓어. 하, 적당히 좀 넓어야지. 모르는 것이라면 전부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 산과 강, 먼지와 땅, 너와 나, 거대함과 미미함, 이는 전부 물질입니다. 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반고흐가 자주 붓꽃을 좋아하는 걸 알지. 나는 그런 반고흐가 좋고 말이야. 삶은 미래가 있기에 값지죠. 고양이 왜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얼굴 비추냐? 저 뭐야? 쟤도 맵 다시 처음부터 다 둘러보면서 계속 새로운 장소에 있는 것들 내쫓아야 되는 건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졌어요. 다만 찬란만큼은 잊지 않았죠. 과학에게 있어 호기심은 주석과도 같습니다. 한마디 안 해도 멋있어 보이고는 합니다. 누구는 오래된 책을 읽고, 누구는 옛날 노래를 듣고, 누구는 옛정을 되뇌이죠. 멀리 벌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뭘 벌어? 봐야지. 돈 벌어? 멀리서 벌어?
히아신스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서야 그 꽃은 생명의 불길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주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이진법으로 이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거 말고! 항상 모든 것을 걸만한 꿈이 있죠. 마지막이 아니군요. 그는 분명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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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안 읽었어! 나 아직 안 읽었다고! 그들은 은하의 비행선으로 두려움 없이 블랙홀로 떨어져 새로운 차원과 시어... 헐! 야! 주인공이 로봇이었어. 와, 저 온몸에 소름 쫙 돋았어요. 와. 야, 마지막에 반전을 이, 와, 저렇게. 뭐야, 이거. 어? 패스워드가 있네요? 내가 놓친 게 있어? 만약 성공하면 만약이라고 하지 마. 맨 앞부분을 다신 볼 수가 없네요, 이거? 와. 와, 근데. 진짜. 뒤통수 세게 맞았다, 진짜. 아, 깜짝이야. 벌레가 날라드나 했더니 내가 ESC를 눌러서 그런 거였거든요. 자, 비밀들. 아까 고양이 목걸이에 있던 1, 9, 8, 5! 제작진인가봐요. 신기한데? 제작진들의 얼굴이 이렇게 있군요. 재밌었어요. 아, 초반에 그 조작감이랑 퍼즐 개수 때문에 좀 빡쳤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꽤 괜찮은 게임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전이 진짜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네. 뭐 좀 산전수전 많이 겪기는 했지만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플레이한다면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만한 게임 데드스 몬스터 하우스였습니다. 배드엔딩 궁금하다고요? 꼭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직접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 꼭이야, 꼭! 알았지? 난 절대 안 할 거니까! 자, 아빠의 괴물집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하기 전에 업적 좀 볼까요? 아, 무슨 역사서가 적혀있어. 고양이. 아, 역시나 다 찾아야 되네. 어, 고양이를 곳곳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예 사진이 찍어져지네요. 스텝을 최대한 적게 게임기에 게임을 클리어하세요. 그런 것도 있어? 아버지를 구출하는데 실패했어요. 임시로 물약을 제작하여 아버지를 구출하세요. 뭐 되게 희한한 도전과제들이 있네. 이게 또 푸는 것도 되게 루트가 다양한가 봐. 진짜 볼수록 깍겜이네. 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녹화... 어떻게 꺼, 이거! 어, 종료...